제가 오늘 할 거는 아벨리안 클라스 필더십에 대해 설명할 건데 제가 이때 톡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코워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게 최대한 어렵게 설명하라고.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야 정수론의 편견을 가지고 싫어해서 이쪽 전공 안 하면 나중에 경쟁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던데, 네, 저는 경쟁자가 많아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게요. 일단 제가 어슘할 거는 학부 레벨의 엘지브라하고 아날시스만 어슘할게요. 근데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포멀로지라던가 이상한 랭귀지를 저도 모르게 쓰면은 바로 스마트폰 같은 걸 집어던져서 태클을 걸어주세요. 예.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되게 정선이 되게 아름다운데 저같이 3류 수학자가 아름답다고 해봤자 별로 씨알도 안 먹히죠. 되게 유명한 수학자 중에 그로센디가고 세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로센디가 세레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가 방금 클라스 플리셔를 읽었는데 되게 아름답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로센디가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다들 믿으실만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필드 시얼이에요.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학이 뭐 하는 과목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수학이 뭐 하는 과목인지 되게 쉽더라고요. 수학이 뭐 하는 과목이냐면은 매스메리컬 오브젝트의 성질에 대해 연구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매스메리컬 오브젝트가 뭐냐고 또 태클을 거실 텐데 매스메리컬 오브젝트는 다들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죠. 예, 그런 걸 연구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럼 이제 필드 시어리가 뭔지도 되게 간단하죠. 필드 시어리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보면 그냥 당연히 필드에 대해 연구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수학이든지 그 오브젝트의 성질을 클래시파이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줄일게요. 문제를 줄이면 뭐 베이스 필드를 K라고 하면은 베이스 필드 K가 우리가 픽스하는 순간에 업투 아이소모피즘 클래스에 의해서 유니크하게 이 엘지브라의 클로저를 이렇게 쓸게요. 엘지브라의 클로저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안에 이미 서브 필드들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업투 아이소모피즘 클래스에 의해서. 그쵸? 이게 결정된 순간에 이 안에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필드 K가 이 안에 필드들의 레티스가 지금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K가 결정되는 순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갈루아 시어리라는 걸 배웠잖아요. 되게 좋은 거죠. 갈루아 시어리에 따르면은 이 필드들의 레티스하고 전체 엘지브라 클로저에서 베이스 필드하고의 갈루아 그룹하고 원통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이스 필드를 픽스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결정이 되는 거죠. 갈루아 그룹의 정보와 필드의 레티스의 정보가 동등하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욕망이 베이스 필드가 이걸 다 결정하니까 이게 복잡한 정보 다 필요 없이 뭐 예를 들면 이게 Q라고 치면 Q 엘지브라 클로저 같은 하나도 몰라도 Q의 랭귀지만 가지고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Q가. 예. 그래서 이런 걸 결정하고 싶어요.
지금 이건 다 퓨얼리 알지브릭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알지브릭한 모티베이션이에요. 필드 시어리를 베이스 필드의 정보를 결정해보고자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순수 수학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응용수학에만 관심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정도의 모티베이션 갖고 이거 이 작업에 뛰어들기는 좀 싫죠. 좀 더 강렬한 모티베이션이 있지 않으면은. 강렬한 모티베이션을 주죠, 지금부터. 커뮤터티브 리미드 유니티가 있는데, 근데 네스레 인테갈 도메인이고. 예, 0이 아닌 이미 프라임 아이디얼은 무조건 맥시멀 아이디얼이고, 세 번째 컨디션이 예, 인테리어리 클로즈드 이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은 네, 이런 링을 데데키트 도메인이라고 정의할게요. 바이 데피니션. 아, 이건 출판에 안 올라갔나? 그럼 정리가 뭐가 알려져 있냐면은, 이제부터 캐피탈 KL 이런 것들은 다 필드 노테이션으로 쓸게요. 아, 그리고 그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편의를 위해서 이번 톡에서는 모든 필드는 캐릭터틱 제로로 가정할게요. 파이널 필드만 빼고, 그 편의를 위해서. 이런 필드 익스텐션이 있는데, 예, 파이널 갈로 익스텐션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 K는 지금 아래, 쿼션트 필드라고 할게요. 쿼션트 스펠이 뭐지? 아, 까먹었다. T-I-E-N-T인가? 예. 맞나? 뭔가 이상한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예. 그, K가 아래 쿼션트 필드라고 할게요. 이 쿼션트 필드에 파이널 갈로 익스텐션이 있으면은, 이링 S라는 거는, by definition 이게 지금 인테그랄의 정의죠. 그러니까 리딩 코에피션트가 1인 폴리메리케이션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그러죠. 그 예. 이게 인테그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이 클로즈드라는 거는 이 안에서 인테그랄 넘버들을 다 모아 놓은 게 다른 뜻이에요. 데데키트 도메인이. 예, 이렇게 어슘 하면은 예, 그러면은 알려진 사실이 X도 데데키트 도메인이고 두 번째로 아래 프라임 아이들 P라고 할게요. 당연히 뭐 관습적으로 0은 전혀 없겠죠. 하면은 이 프라임 아이들을 S로 끌어올려요. 이걸 리프팅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적당한 숫자 R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베타 I는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프라임 아이디얼 P를 1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S로 끌어올렸더니 이게 여기 있는 프라임 아이디얼들의 프로덕트로 쓰여져요. 이렇게 이 적당한 지수가 붙어서 이렇게 쓰여지고 이 EI들은 I의 상관없이 유니크하게 결정되고
다음에 이 인덱스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에브리 프라임 헤드를 맥시멀이라고 했으니까 맥시멀이라고 쿼션트 하면 쿼션트 필드 나올 거 아니에요. 쿼션트 필드가 나올 테니까 지금 이 베타 i는 위에 있는 프라임 아이디얼이고 p는 여기 밑에 있는 프라임 아이디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하고 이게 내추럴리 익스텐드 필드가 되겠죠. 익스텐션 필드가. 그럼 이 필드 인덱스를 이거를 f라고 쓸게요. 그럼 이 f들도 i에 의존하지 않고 다 똑같아지고 예, 그러면 이 2를 2는 지금 베타에 하고 p에 의존한 숫자인데 베타 i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레이피케이션 인덱스라고 그러고 f도 이건 필드 익스텐션 디그리니까 그냥 디그리라고 불러요. 보통 이너셔 디그리라도 하고 그냥 줄여서 보통 디그리로 많이 쓰는데 하면은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그 프라임, 그러니까 데덱키트 도메인에서는 프라임이 이렇게 유닛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 R하고 E하고 F가 예 그 N이 뭐냐면은 이 필드 익스텐션 디그리에요. 정확하게 이런 릴레이션을 만족해요. 예 이거 외우려면은 왜 그룹 중에 REF라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 진짜 이렇게 외웠는데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을 만족해요. 이쁘게 생겼죠. 예,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지? 아, 그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너럴 링시어리틱하게 되는 성질인데 그 우리가 이런 필드를 모든 필드를 다 찾고 싶진 않죠. 정수론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 뭐 이런 거나 혹은 이거에 파이널 익스텐션 이런 빌드겠죠. 이런 빌드가 좋거든요.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부터 K하고 L은 그 Q의 파이널 익스텐션을 우리가 글로벌 넘버 필드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글로벌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당연히 이거에 대응된 로컬 컨셉이 있어요. 예. 지금부터 다루는 모든 필드를 넘버 필드로 픽스할게요. 물론 더 그냥 더 좋은 알지브라 프로퍼티에서 재는 건데 특수한 사항만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고 아 그리고 또 뭐가 알려져 있냐면은 지금 이 P하고 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Q라고 생각해보면은 이게 Q였으면은 이쪽에 링은 인티저겠죠 직관적으로. 그럼 여기에는 이미 프라임 넘버가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계가 쫙 있는 거죠. 그럼 E하고 F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계가 나올 텐데 뭐가 알려져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베타 I에는 디펜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P에만 의존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노테이션은 뭐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면은 EP는 1 예, 유한계법은 다 1이에요. 유한계법은 다 1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레이피케이션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1보다 큰 경우에 레미파이 한다 그러고 이런 경우에 언네이파이드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엘지브라 랭귀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다른 이그댐플을 들면은 그 컴팩트 리반서피스가 있다고 쳐봐요. 구멍 하나짜리 도너츠에서 구멍 0개짜리 도너츠로 간다고 쳐요. 모든 컴팩트 리만 서피스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컴팩트 리만 서피스의 데피니션으로 삼아도 되는데. 이런 맵에, 홀로핑 맵 F가 있다고 치면은 그, 이 언네이파이드라는 커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 값이 뭐,
x1, x2, x3에서 여기 y랑 한 점으로 가면은 이 y라는 게 그 여기 있는 파라미터 p에 대응하는 거고 x1, x2, x3라는 게 여기에 p라는 파라미터를 익스텐드 했더니 여기 릴레이에서 베타1, 베타2, 베타3 세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홀로핀 맵의 그 파이버가 그러니까 이 r이라는 게 파이버의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이거 지오메트리컬 랭귀지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넬로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똑같은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컴팩트 리만 서피스의 경우는 이거 에브리 컴팩트 리만 서피스는 알제브릭 버라이어티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디멘션은 컴플렉스 버라이어티가 되고 이거는 이거의 프라임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원디멘션을 데렉히트 스킴이 돼갖고 이게 이 사실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원디멘션 스킴의 성질이거든요. 그 적당히 성질이 좋은 데 있는 경우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넬로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엘리멘터리 랭귀지만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 얘기는 못 들은 척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이렇게 쓰면 약간 말이 어려워 보여서 그냥 이그젬플의 이해를 돕게 쓴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럼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야 되지. 아, 그치.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 노테이션을 하나 더 지정합시다. 이런 셋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그니까 지금 타겟이 뭐냐면 이 프라임들이 어떻게 베타이로 쪼, 이 2가 어떻게 생겼고, F가 어떻게 생겼고, 베타이가 몇 개가 생기고, 이런 팩토리제이션의 모양을 보는 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걸 얘기하면 홀로핀 맵의 파이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리만 서피스처럼 생각하면은. 네, 여기 있는 프라임들은 어떤 프라임을 얘기하냐면은 네, 이 R이랑 필드 익스텐션 디귤이 N이 똑같은 프라임들의 셋을 이렇게 지정할게요. 이걸 토탈 스플릿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샤샤샥 갈라지는 거니까 완벽하게 갈라지는데 토탈 스플릿하는 프라임이라고 부르는데 또 이런 셋을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뭐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냐면은 이 지금 베이스 필드 K는 지금 픽스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목적이 베이스 필드 픽스하고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필드는 계속 픽스돼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익스텐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K를 픽스했을 때 그러면 L을 지정할 때마다 이 프라임들의 정보가 정해지겠죠. 이런 셋으로 토탈리 스플릿하는 프라임들로 로 주는 이런 맵을 생각하면은 이 맵이 원투원이에요. 지금 베이스 필드를 픽스했을 때 필드의 레티스의 정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넘버 필드로 그 이런 경우로 상황을 한정하다고 했어요. Q의 파이널 익스텐션인 경우만. 그러면은 지금 베이스 필드를 픽스한 순간에 이 필드 익스텐션들의 레티스하고 갈로아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원투원 대응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저 정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지금 원래 필드 그 베이스 필드로 이 위에 있는 정보를 다 써보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요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묘사할 수 있으면 그 묘사 한마디로 위에 있는 정보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대응 관계에 의해서. 예. 지금 이 대응 관계는 제가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좀 사기인데 이게 왜 사기인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사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질들이 그 아리스메틱 프로퍼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잠깐 볼게요. 항상 가장 쉬운 필드들은 2차식이죠. 그 Q가 있고 Q 루트 3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베이스 넘버링 G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인테그랄 익스텐션을 생각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G 루트 3이 돼요. 계산해 보면은 노가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프라임들이 위로, 위에서 어떻게 쪼개지냐 뭐 이런 정보들이
짝수를 보면은 지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게 짝수는 그닥 인생에 도움 안 되는 프라임이에요. 이거 버립시다. 3은 여기 있잖아요. 똑같은 프라임 관심 없어요. 이것도 버립시다. 제가 이거 지금 이것들을 버리는 이유는 그 정리해서 이거 유한계 빼고는 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인 경우에 언네이파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지금 생각 안 하려고 이 정보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상황을 다루는데. 그래서 그 몇 개의 유한계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 다루려고. 그래서 지금 제가 2하고 3을 제외시키는 게 정확히 그 경우예요. 2하고 3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해보면은. 하여튼 이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5부터 볼까요? 5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조건 1인 상황이에요. 지금 1인 상황이니까 이 포뮬라에 따라서 봐봐요. 이 포뮬라에 따라서 보면은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두 개로 쪼개지든지 하나가 되면은 필드 익스텐션 디그리가 2가 되든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든지 뭐 두 개로 쪼개, 근데 쪼개질지 안 쪼개질지 어떻게 계산해요? 쪼개질지 안 쪼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게 1인지 결정하면 되죠. 필드 익스텐션. 그러니까 마드아웃 합시다. gmod5에서 이거는 뭐예요? gx-x제곱-3이고 5를 마드아웃 하는데 5가 위에서 프라임으로 남아있는지 프라임이 아닌지를 보면 되죠. 즉 여기서 gx5x제곱-3이 필드인지 아닌지 보는 게 프라임인지 아닌지 보는 거죠. 그쵸? 에브리 프라임에다를 지금 맥시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드인지 아닌지 보면 돼요. 이게 필드인지 아닌지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gmod5를 보통 우리 줄여서 이거 이런 finite field notation으로 많이 쓰죠. 이게 이 프라임이 쪼개지냐 안 쪼개지냐랑 같은 얘기죠. 이 그 폴리노미알이.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이레듀서블이냐 아니냐랑 동체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이게 쪼개지냐 안 쪼개지냐 뭐라고 할 수, 그러니까 이게 프라임 필요 쓰죠. 그냥 P 괜찮다. 필요 쓰면은 그 P 이거 뭐 K L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P L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얘기가 저 필드 익스텐션 디그리가 1이라는 얘기였죠. F가 1인 거고 이게 F가 2인 거고, 그 얘기가 지금 F가 1인 경우가 이게 디그리 2니까 이게 프라임 아이디얼이 아닌 경우죠. 맥시멀 아이디얼이. 그러니까 x제곱-3이 레듀서블인 경우죠. in F 아 그쵸 이거 맞다 P F PX가 레듀서블인 거랑 이런 정보들하고 동치가 되죠. 지금 다시 써보면은. 그럼 이거를, 근데 이렇게 일일이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약자로 이렇게 씁시다. 이거를 이런 기호로 쓰고 이걸 이런 기호로 쓸까요? 그리고서 이 기호를 뭐 루장드르 심볼이라고 부르던지 자코브 심볼이라고 부르던지 하면은 우리가 학부 때 많이 봤던 거랑 똑같이 되겠죠. 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쿼드레틱 필드 익스텐션의 경우에 프라임들이 쪼개지냐 안 쪼개지냐의 정보가 이 루장드르 심볼이 풀리냐 안 풀리냐랑 지금 정확히 동치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랭귀지로 쓰면은. 예. 네. 그러면은 5의 경우에 풀면 어떻게 돼요? F5에서 이거 풀려요 안 풀려요? 1의 제곱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 4, 4의 제곱 얼마지? 4의 제곱 1 안 풀리죠? 안 풀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이레듀서블에서 이렇게 하나로만 올라가요. 하나짜리. 7도 해볼까요? 7의 경우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은 9면 2가 되고 마드 7에서 4의 제곱도 2,
5의 제곱도 4, 6의 제곱도 1이 돼서 또 3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7도 하나짜리예요. 5, 7, 9 프라임 아니고 11은 해보면은 두 개로 쪼개지고 13은 해보면은 역시 두 개로 쪼개지고 15 프라임 아니고 17은 안 쪼개지고 19도 안 쪼개지고 21 프라임 아니고 23은 쪼개지고 25, 27, 29는 안 쪼개지고 저 암산 무지 빠르죠.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계산했어요? 예, 사실 결과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어떤 결과를 외우고 있었냐면은 제가 이런 결과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산이 바로 나왔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이런 결과를 외우고 있으면은 앞에 5하고 7을 계산하면 이게 6단위로 순환하거든요. 6단위로 이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래요. 가우스의 쿼드레틱 레시프로시티로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쿼드레틱 필드 익스텐션의 지금 이런 알지브레이크한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쿼드레틱 필드 익스텐션의 경우 이런 프라임들이 쪼개지냐 안 쪼개지냐의 정보하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가우스의 쿼드레틱 레시프로시티하고 정보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아리스메틱 프로퍼티를 얻는데 필드 익스텐션의 정보를 보면은 아리스메틱 프로퍼티 딸려 나오겠다고 충분히 거꾸로 짐작할 만하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좋은 결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 근데 정수로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뛰어들 만한 충분한 모티베이션이 다 쌓였어요 이제는. 그렇죠? 이건 되게 좋은 결과잖아요. 저는 사실, 아니 근데 보통 정수론 책에 보면은 다 이렇게 알제브라이크한 사실만 가지고서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저는 이런 거 봐도 하나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막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제 멘토께서 어느 날 이런 이그젠플을 들어주셨는데 그 상황부터 인생 앞길이 원하고 먹고 살만해서 저도 딴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 꼭 이거 설명해 줍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사실들을 하기 위해서 뭔 짓거리 할지 좀 보죠. 집에 다 뒀어. 우리 왜, 큐에는 자연스러운 토폴로지가 있죠. 그, 아르킴에 대한 매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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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라운드 거 아니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에서 안 되냐고요. 그 제가 지금 디스크리미넌트라는 양을 정의를 안 했는데 그 사실 레이파이하는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을 레이파이한다는 이 P, 지금 P가 레이파이한다는 얘기가 P가 이 필드 익스텐션의 디스크리미넌트라는 양을 나누냐랑 동치거든요. 그 디스크리미넌트를 계산하면 돼요. 물론 디스크리미넌트 계산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게 동치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이거 디스크리미넌트 계산하면 정확히 10이 나오거든요. 4 곱하기 3에서. 그래서 2하고 3 제가 제외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 Q에는 아르키메드안에서 인듀스되는 내추럴 토폴로지가 있죠. 좀 제너럴라이즈 합시다. 이런 펑션이 있는데, 함수 이름을 절대값이라고 줄게요. 실제로 절대값이니까. 0이고 예, 이미 당연히 0보다 커거나 절대값이 만족하는 성질이 당연히 이렇겠죠. 그 다음에 뭐가 트라이앵글 인퀄리티 있어야겠죠. 근데 필드는 곱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도 이뻐야겠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스칼라 곱이고. 예, 이런 사실들을 만족하면 절대값이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Q의 내추럴한 그런 놈도 있고 어떤 놈이 또 있냐면은 그 3에 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미 프라임이에요. 그 어떻게 주냐면은 3의 뭐 이미의 지금 Q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유리수에서만. 항상 유리수가 제일 좋은 이그젠플입니다. 그 3의 n승 a분의 b 하고 예 a랑 b는 3하고 서로서 이렇게 3만 뽑아내요. 3만 뽑아내면 이 3의 절대값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줍시다. 이렇게 주면 이걸 만족해요. 당연히 이미 프라임 넘버 p에 대해 다 똑같은 데피니션이 작동할 거고,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은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정의한 거하고 리얼에서 인듀스되는 내추럴 유클리디안 토플로지아밖에 없어요. Q에는 이런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Q에서 예를 든 건데 이게 이미의 넘버 필드에서 똑같이 돼요. 그 말씀처럼 밑에 프라임 있으면 여기 위에도 프라임 아이들 이렇게 막 쪼개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프라임 아이들들에 의존하는 이런 똑같은 그 프라임 그 절대값을 다 정의할 수 있고, 그거 말고 그냥 뭐 예를 들어 Q루트 3이면 Q루트 3의 내추럴리 역시 리얼에서 인듀스된 토플로지 있잖아요. 뭐 복수 쓰면 C에서 인듀스되는 매트릭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약간 다른 것도 있는 게 Q루트 2라고 치면은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2로 가는 맵도 있죠. 갈로아 그룹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맵을 시그마라고 하면은 1 플러스 루트 2의 시그마 놈을 생각해서 시그마 1 플러스 루트 2에 바이 데피니션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이거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갈로아 그 뭐라 해야 되지? 갈로아 오토모피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만큼 이 그 유클리디안 놈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오토모피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Q의 경우는 트리벌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미의 넘버 필드에서도 이런 거하고 원래 있던 거, 이 갈로아 그룹에서 바꿔치기 되는 토플로즈밖에 없다는 게 이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딸려 나와요. Q에서 인지수되는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놈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이제 이것들 있으면 우리 Q에서 Q의 토플로즈상의 내추럴리 알로 코션테 아니 뭐라 그러죠? 코시 컴플리션이라 그러나요? 그 실해석에서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똑같이 컴플리션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왜 그럼 컴플리션 어떻게 해요? 뭐 아르키메데를 했다 치면은 0.1 0.11 이러면 컴플리션이잖아요. 한없이 가는 게. 그럼 비슷하게 뭐 PID라고 하면 프라임 PID라는 게 한없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이 되겠죠. 코시 컴플리션이라는 게 똑같으니까. 그럼 괜찮다. 상에서 Q라고 하고 여기가 G3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 5라는 거는 3에 대해 쓰면은 아이고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의 0승 더하기 1 곱하기 3에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무한히 쓰여지는 거죠. 개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원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정수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 유한하게 쓰여졌던 게 이제 무한 파워 시리즈를 쓰여야겠죠. 이제 3에 대한 스팬이 되는 거예요. 코이피션트는 0일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중에서 그 컴플리션에도 그 절대값은 유지되잖아요. 그거에 대해 절대값 1보다 작은 것만 모아놓은 거고,
이거는 그게 쿼션트 필드니까 그냥 3으로 나눠준 것들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원래 여기서 네, 이거랑 약간 다른데 이게 아르킴에 대한 성질이어서 하여튼 이제 이거는 음수 도형하는 거 아 이거 마이너스 M부터 출발하는 거 네. 음수부터 형을 그러니까 이건 로랑 시리즈 링이고 이건 파워 시리즈 링이죠 이런 식으로 돼요 컴플리션을 하면은 마치 그러면 자 지금 메인 리절트를 스테이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통 K가 넘버 필드 지금 K하고 L을 다 넘버 필드로 가정한다고 했어요 아까 Q의 finite extension 그러면은 뭐 prime PL의 completion 하면은 뭐 이런 노테이션으로 쓸게요 서브 인덱스로 이게 K에서 periodic completion이라고 아까 이거를 글로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거를 로컬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로컬인 이유는 아까 지오메트리컬 랭귀지로 얘기한 대로 생각하면은 이 글로벌이라는 거 아까 프라임 스펙트로 보면은 그 컴팩트 리만 서피스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스킴으로서 볼 때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스킴에서 P라는 그 매니폴드에 포인트 하나 찝어서 거기에 로컬 점 취해갖고 점에 컴플리션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매니폴드 랭귀지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센셜이 그냥 제가 어넬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름을. 예, 그러면은, 이렇게 컴플리션 하면은, 뭘 알고 있냐면은, 이런 성질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파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어디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3에 대해 컴플리션 했다고 치면 나머지 프라임 넘버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 7 이런 것들은 그냥 유닛이에요, 유닛. 그리고 지금 프라임이 3만 남은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이라고 쓰는 거는 그냥 이 컴플리션에 대한 프라임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prime number in kp고 하고 나머지가 유닛 그룹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 g3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q3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유닛들 근데 유닛이라는 거는 이런 거 x를 예 초항이 0이 아닌 거 그 파워 시리즈 링에서는 초항이 0이 아닌 게 유닛인 거랑 동치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 q는 뭐냐면은 q는 저 그 제가 노테이션을 좀 안 쓰는데 보통 l의 넘버링을 이렇게 기호를 많이 써요. 그, 이런 기호를 많이 써요. K에 의존하는 그 인테그랄 넘버들을 모아놨다는 뜻으로.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K마드, 지금, 프라임이 P, 이 P니까. 그니까 지금, P라는 프라임 아이디얼이 베타라는 원소 하나로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가. 예. 그럼 이게 파이나이트 필드가 되죠. 그니까, G마드 3은 지금 원소 3개짜리 파이나이트 필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카디널을 Q라고 하면은 Q만의 실수로 2비트가 들어있어요 이런 컴플리션에는 해보면은 그거하고 이거는 나머지 짤탱 유닛들이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병신이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네 하여튼 이런 성질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까 이렇게 REF라는 좋은 포뮬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퀀티티를 더 정의할게요. 이렇게. 아, 지워버렸구나. K하고 지금 L이 있으면은 하셔. 지금 프라임이 움직일지 보존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프라임을 보존하는 양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타 P라는 아이디얼 위에 지금 베타라는 아이디얼이 있는 거죠. 프라임 아이디얼이. 그러면 그 이런 필드 익스텐션 그 갈루아 익스텐션이 있을 때 지금 그 프라임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지금 컴플리션 할 때 프라임 아이디어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컴플리션 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 경우에는 3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프라임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 토폴로지를 지금 프라임으로 정했잖아요. 새로운 토폴로지를. 그러면은 이 그룹이 지금 진짜 미쳤구나. 이런 그룹에 이걸 디컴포지션 그룹이라 하는데 이 그룹의 정의를 갈라 그룹의 원소 중에 프라임을 픽스하는 걸로 모아요. 프라임 픽스하는 갈라 그룹은 뭐 프라임을 픽스한다는 얘기가 저 토폴로지를 프라임으로 정했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픽스하는 그러니까 갈라 그룹 중에 토폴로지컬 오토모피즘이 되는 것만 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지브레크하고 토폴로지컬까지 되는 것만 지금 모은 거예요. 이 토폴로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토폴로지컬 컨티뉴어스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 루딘의 그 주황색 해석학책 있죠? 그때 다들 꼬꼬마 시절에 배우는 그 책에 보면은 컨티뉴어스 펑션의 댄스 서브셋에 있으면 잘 확장이 되죠. 컴플리션 할 때 비슷하게 갈라 오토모피즘이 확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프라임 P를 기준으로 하고 예. 지금 이 프라임 P 위에 있는 프라임 그냥 베타라고 쓸게요. I는 지금 의미 없으니까 뭐 예. 베타라고 쓰면은 지금 이 갤루아 그룹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갈라 그룹 중에 이런 놈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캐노니칼리 이거와 같아요. 지금 아인 지울게요. 지금 의미 없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은 예,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고 여기 아인은 뭐냐면은 아 그 그러면 지금 저 여기 F의 정의 보면은 F의 정의 보면은 여기서 이런 필드 익스텐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지금 이런 파이나이 필드 익스텐션이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프라임 아이들로 마다웃 한 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 내추럴리 이런 리덕션 맵 있잖아요. 내추럴 리덕션 맵. 이 리덕션 맵이 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D에서 시그마를 뽑으면은 이건 이제 프라임을 이 시그널이라는 건 그 토폴로지를 만드는 프라임을 가만히 움직여 그 픽스해 주니까 여기서의 오토모피즘을 인듀스 하겠죠. 그 제로를 제로로 보내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시그마가 지금 시그마 바를 인듀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원래 갈라 그룹의 원소였으니까 이 베이스는 당연히 픽스해야 되죠. 네. 네. 이거를 픽스하는 오토모피즘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Naturally, 갈로아 네. 이런 내추럴 호모피즘을 인듀스하는 거죠. 지금 이 그룹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내부 뭐 파이라고 할 아 파이는 크시라고 합시다. 크시라고 하면은 커널 크시를 i라고 쓸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룹을 여기 이는 뭐야? 어디 있어? 글자 지웠네. 예, 이걸 이너셔 디그리라고 정의했었죠, 아까. 그래서 이걸 이너셔 그룹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그룹의 정의에 의해서 그 이런 내추럴 리덕션 그 갈로아 그룹의 원소가 내추럴 리덕션 그룹 그 아 링이구나. 내추럴 리덕션 필드에 오토피즘을 인듀스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갈로아 그룹에서 리덕션 갈로아 그룹으로 가는 맵의 커널을 이너셔 그룹이라 할게요. 이 이너셔 디그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룹이니까. 이제 필요한 양을 다 정리했어요. 오, 시간이 없네. 제가 빨리 메인 리저트를 스테이트 할게요. 네, 그럼 정확하게 뭐가 알려져 있냐면은 이런 맵이 존재하는데 어떤 맵이냐면 지금 이런 로컬 뭐 P라는 프라이머리 컴프레션은 로컬 필드의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에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다 아벨리안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원래 목적이 전체 필드 익스텐션 정보를 다 클래시파이 하는 게 장기적인 목적이고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벨리안 갈로아 그룹인 익스텐션만 클래시파이 할 겁니다. 예. 이게, 맥시멀 아벨리안 익스텐션 이런 노세션으로 쓸게요. 이 필드에. 이런 호모피즘이 존재하는데 어떤 호모피즘이냐면은, 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 CRM이 뭐냐면은 이런 로컬 필드에서 전체 아벨리안 그러니까 맥시멀 아벨리안 익스텐션 갈로아 그룹으로 가는 이런 맵이 존재하는데 그 이 맵이 되게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술적인 구조가 숨어 있어서 아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아틴 맵이 존재하는데 제가 지금 이미의 프라임이라고 쓴 이유는 아까 프라임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컴플리션 하면. 근데 업체 유닛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프라임 엘리먼트가 바뀌니까 그래서 N이라고 쓴 거예요. 이미의 프라임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의 파이넷 언네이파이드라는 거는 그
지금 아까 우리 글로벌에서 unified 정의했잖아요. 근데 이 컴플리션 하면 다른 프라임들은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보에서 다른 프라임 아이들, 베타 아이들 찾을 때마다 다 안 생기고, 이제 이 경우는 이게 R1인 거예요. 다른 프라임들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E 하나짜리하고 F 하나짜리 포뮬러로 바뀌어요. 로컬에서는 똑같이 적용돼갖고. 그러면 이제 E하고 F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unified 정의도 똑같겠죠. 그냥 이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저, 로컬에서는. 또 final unified extension의 경우에는 이 아팀맵이 그 L하고 K의 프로베니우스가 돼요. 이 프로베니우스라는 거는 왜 우리 그 파이널 필드에서는 그 FQ하고 FQ의 N승이 있으면은 여기에 시그마를 뭐 X에서 이런 걸 우리 프로베니우스라고 불렀었죠. 그 학부 필드 책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베니우스. 그러면은 지금 unified extension은 이게 1인 거잖아요. 이 위에 쓰잘데기 놈들이. 이 쓰잘데기 놈들이 1이니까, 이 쓰잘데기 놈들이 1이라는 얘기하고, 여기, 우리 지금, 그, 토플로지를 보존하는 그룹하고, 토플로지를 보존하는 그룹의 리덕션 맵의 커널을 정의했잖아요. 이너셔 그룹이라고. 이 리덕션 맵의 커널이 바니시 한다는 거하고 동치해요. 이거 해보면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계산, 제가 별 의미 없어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바니시 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unified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커널이 제로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얘기죠. 커널이 0이니까. 즉, 이거는 finite field의 갈로 extension이고, 이거는 원래 큰 field의 갈로 extension이었는데, 이게 동치니까, 이 finite field에서는 프로베니우스가 정의되잖아요. 저기, 뭐, x에 큐승해주는 저런 맵으로. 그러니까,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를 프로베니우스라고 부르면은 대출을 하겠죠. 이게, 바이렉티브 코레스폰던스가 있을 때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프로베니우스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unified일 때는 이너셔 그룹이 1이어서 one can define 프로베니우스 by inverse image of reduction map. 예. 이런 식으로 프로베니우스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아틴 맵이 프라임을 프로베니우스로 보내요. 이 1번 성질이. 이 아틴이란 맵이. 그 다음에 2번 성질이 뭐냐면은, 이미의 파이널 아벨리안 익스텐션이 있으면은, 이미의 파이널 아벨리안 익스텐션이 있으면, 지금 이 맵이 여기서 1로 가는 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전체 아벨리안 익스텐션이고, 그냥 이건 파이널 익스텐션에서 여기서 내추럴 리덕션 맵 있죠, 역시. 갈라 그룹의 그, 뭐라 그래. 내추럴 서젝션이라고 그러나요? 예. 내추럴 리덕션 맵. 뭘 이렇게 합성해요. 이 맵을 합성한 거를 우리가 이런 기호로 쓰는데 이 기호는 이 기호를 쓰는 이유는 약간 히스토리컬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기호로 쓰고 이 맵 합성한 거를 그러니까 합성하는 순간에 L에 디펜드하는 모피즘이니까 이 기호 L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맵의 커널이 정확하게 이거 놈 있죠? 필드 익스텐션에 놈 있잖아요. 그 예, 놈의 정의는 다들 안다고 생각할게요. 그 C에서 R의 경우에 컴플렉스 컨트롤이 높아지는 거 있죠. 그게 놈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이 엘베타의 멀티플리카티브 그룹의 이쪽 필드의 놈이 돼요. 이거 놈이에요, 놈. 네, 이렇게 정확하게 놈 그룹이 돼요. 이런 두 가지의 펑토리얼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맵이 유니크하게 존재하고 이런 맵을 아틴 맵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디파인을 익스플리시틀리 묘사 안 하고 펑토리얼 프로퍼티로 썼죠. 제가 이렇게 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들이 잘 몰라요. 그냥 약간 러프하게 프라임이 프로베니우스로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물론 특수하게 성질이 좋은 경우에 뭐 약간 더 익스플리시티 잘 묘사할 수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경우에 Q인 경우에 유리수 그러면 좀 더 잘 묘사할 수 있긴 한데 이센셜이 거의 이 정도밖에 모르고 이거 계산한 게 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 계산에 별로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랩은 이 정도가 제일 잘 묘사하는 걸 더 자세히 쓰기 힘들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해요, 이 맵이. 그러니까 지금 저 안에 베이스 필드의 정보로 갈라 그룹의 정보를 지금 클래시파이한 게 아벨리안 갈라 그룹의 정보를 이런 맵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그 로컬 컴플리션의 경우에 묘사를 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추사 이게 아니고 이게 원래 목적이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로컬을 가지고 글로벌로 다시 옵시다. 시간이 될까? 글로벌 인포메이션 어떻게 뽑아요? 그 간단하죠. 그 로컬을 다 모으면 글로벌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로컬 글로벌 프린시플이잖아요. 그러니까 P 올 프라임 하고 모든 프라임에 대한 컴플리션들을 다 모아서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원래 글로벌 갈라 그룹에서 그 컴플리션 한 거예요. 이 갈라 그룹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센셜리 생긴 게. 그래서 이거를 뭐 로컬 아팀맵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글로벌 아팀맵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소들이 이제 XP라는 프로덕트의 원소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모아놓은 그거에. 근데 아팀맵이라고 안 쓰고 지금 이런 기호로 쓸게요. 예, 이런 기호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쓰면 편해요. 약간. 예. X.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라는 프라임에 대해 의존하는 거니까 뭐 P 아티맵이라고 쓸까요? P를 붙여서 인덱스를. 그러면은 이 글로벌한 맵을 P들의 프로덕트로 정의할게요. 글로벌을. 그럼 이거 웰디파인 될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프로덕트 아니고 실은 리스트릭트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약간 이 맵이 웰디파인 되게 잘 이거에 원래 약간 서브그룹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설명 안 하게 이거 다 토폴지카라는 얘기라서 의미 없어요. 지금 별로. 어쨌든 간에 이 맵이 웰디파인 되게 약간 이거에 서브그룹을 택해서 이 맵이 웰디파인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컬하고 똑같은 스테이트먼트를 글로벌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Q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크로니카 메버시 여름인데 이거 정확하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루트 오브 유니티 다 집어넣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Q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익스플리시틀리 묘사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맵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고. 오씨 시간 죄송한데 3분만 더 할게요. 3분만 이거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모티베이션이 쿼드리틱 필드 익스텐션의 경우에 그 쿼드리틱 리치 프로시티 로우하고 이런 필드 익스텐션의 정보하고 동치니까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해보자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정순에서 계속 그 고정적으로 되게 중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럼 쿼드리틱 리치 프로시티 로우를 어떻게 N3 리치 프로시티 로우로 확장할까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는지 이 정보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맵을 그냥 정의만 할게요. 정의만. 아까 지금 로컬의 경우에 KP가 있을 때 그 이거 지금 프라임 엘리먼트랑 유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근데 지금 KP는 제타인을 갖고 있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쿼드렉트 리치 프로시티브는 Q에서 했잖아요. Q는 2차니까 제타2 갖고 있죠. 제타2가 마이너스 3잖아요. 두 번째 루트 오브 유니티가. 그러니까 제타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N차 상방방출을 풀려면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 심볼 있잖아요. 이거 이 정의한 맵 이걸로 할게요. 예. 이 맵,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갈라그룹 연소예요. 지금 저 심볼의 정의에 의해서, 저 아틴 맵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로컬이에요. 로컬. 이 경우에 예. 이게 지금 그 필드 시열의 성질, 그냥 엘리멘트리 성질 사용하면 이게 nth로 2 유니티가 되거든요. 이게 nth로 2 유니티가 그 이거 쿤마 익스텐션의 성질 사용하면 나오는데 이게 nth로 2 유니티가 돼요. 이렇게 정의해 주면은, 그리고 또 랩 지금 이게 프라임이에요. 이 p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뭐 a, b, 예, 이렇게 하면은 이 기호를 p분의 a라고 쓰고 이거를 generalized 뭐 르장드르 심볼 혹은 자코비 심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예, 제가 증명 안 했는데 이게 그 정확히 이거랑 동치예요. 이게 그 이게 1이란 얘기랑 if and only if 그 a가 xn 승 마드 지금 주어진 파라미터 p 이거에 대한 n차식이 풀린다는 얘기랑 이게 이 값이 1이란 얘기랑 동치예요. 아유, 이거 왜 그랬어? 이거 1. 예. 이게 동치가 돼요. 그래서 이걸 generalized 르장 심볼이라고 부르면 될 거고, 그건 지금 이 로컬한 숫자 p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글로벌 때 곱해서 정의했잖아요. 똑같이, 시간 없다. 큰일 났다. 글로벌도, 그냥, 이제 글로벌이니까 그냥, 임의의 원소에서, 그냥 글로벌 심볼을 뭐 이렇게 쓰면은 이 기호를 by definition p분의 그 a b 이렇게 쓰면 이 그러니까 로컬들을 다 곱한 심볼로 정의하면은 이게 글로벌